자, 오늘 지난번에 취득세 끝났네요. 기본 강의 취득세 끝났죠? 취득세. 자, 그다음 이제 오늘은 이제 재산세 그리고 이제 양도소득세 일부까지 진행합니다. 그래서 세법은 세 가지만 잘하면 돼요. 기본 강의는 세 가지 부동산 3법이네요. 자, 오늘은 이제 재산세로 들어가자고요. 자, 여러분들 기본서 171쪽이네요. 171쪽 피자고요. 그래서 3, 4월 달까지는 취득세, 재산세, 양도세를 기본을 잡아야 됩니다. 171쪽. 자, 평균적으로 몇 문제 출제해야 된다 그랬나요? 세 문제, 그죠? 자, 그다음 재산세의 정의가 뭐냐? 과세대상물. 정의가 과세대상물을 보유시 한번 내는 게 아니라 매년마다 부과되는 세금을 우리는 재산세라고 얘기하네요. 재산세. 자, 그럼 항상 무엇을 대상으로 할 건가? 열거주의네요. 열거된 거 5개. 취득세는 열거된 게몇 개예요? 취득세는 13개. 설마 2주 만에 공부는 안 하겠죠, 그죠? 한 장짜리. 세법은 하루에 10분씩만 공부해도 돼요. 한 장짜리 앞뒤로 보면서 눈에 잡고 익혀야죠. 벌써 기억이 안 나잖아요. 취득세는 13개를 대상으로 하고 재산세는 5개 뒤에서 배우고요. 자, 그다음 보유할 때 내니까 재산세를 뭐라 그래요? 보유세. 취득세를 뭐라 그랬어요? 유통세, 행위세란 용어를 썼죠? 그럼 재산세는 보유세. 그럼 보유하다 보면 재산의 가치가 증가됩니다. 그래서 수익세라고도 얘기합니다. 이거는 현재 수익이 아니라 미래. 재산의 가치가 올라가잖아요. 보유하다 보면은 이렇게 수익을 보고 과세하는 것을 우리는 뭐라 그래요? 응익과세. 응익과세. 수익을 보고. 취득세는 무슨 과세예요? 능력을 보고 과세하는 거죠. 응능과세. 그래서 재산세 부과 근거는 수익력의 수익력, 미래의 수익. 그러니까 부자들이 반발하잖아요, 그죠? 재산의 가치가 올라갔다고 정부는 이제 세금을 무지막지하게 거두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보유세를 다주택자를 대상으로 안 파니까. 자, 그다음 매년 낸다. 항상 매년 기준이 뭐다? 하루. 하루를 뭐라 그래요? 과세 기준일. 그래서 우리가 성립 시기는 언제 성립세요? 과세 기준일에 성립한다. 몇월 며칠이에요? 6월 1일. 그다음 매년 6월 1일 소유자에게 과세하는 세금이라고요. 6월 1일 하루만 갖고 있더라도. 자, 그다음 부과는 부과가 뭐라고 그랬어요? 부과 결정. 결정해서 부담시키는 거를 부과라 그러잖아요. 그럼 정부가 결정해서 고지서가 날라오네요. 고지서가 날라오는 거를 뭐라 그래요? 보통징수. 그러면 고지서가 날라오면 여러분들이 겪어봤잖아요. 재산세. 고지서가 날라오면 우리는 납기 내 은행 가서 납부하면 끝나죠? 미납하면은 뭐가 붙을까요? 가산금. 절대로 재산세는 가산세는 안 붙어요. 연체이자. 가산금만 붙는다고요. 그 다음 이 세금은 누가 걷어갈까요? 소재지. 항상 지방세는 소재지 관할 누가 걷어간다? 시군구. 힘이 약한 자. 그럼 대전광역시는 재산세 주인이 누구예요? 구청장. 구청장이죠? 충청남도는 재산세 주인이 누구예요? 시장군수. 그래서 대전광역시는 구청장이 주인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개요를 설명했네요. 그리고 재산세를 계산할 때는 매년 부과시키는 거죠? 그래서 매년 부과할 때는 물세와 인세로 계산하잖아요. 용어 정리.
물세도 있고 인세도 있어요. 물세는 세금 계산을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물건별로 따로따로 개별적으로 계산해요. 인세는 어떻게 계산한대 배우설이 기초. 인세는 소유자별로 합산해서 과세합니다. 그래서 여러 개 재산을 보유했을 때는 원칙은 물세입니다. 물건별로 따로따로 매긴다고요. 그러나 인세는 사람 중심, 소유자별로 합산해서 세금을 매기는 거예요. 그래서 재산세는 둘 다 있다고요. 둘 다 있다. 자, 171쪽. 자, 기본세 한번 볼까요? 자, 두꺼운 글씨만 보세요. 밑에 1번 보유세 언제 성립합니까? 과세 기준일에. 가장 안 까먹는 거 성립시기. 그래서 세법을 실패를 안 하려면 뭐다? 총론 파트를 잘해야 돼요. 전체 강의. 늦게 오신 분들은 동영상을 통해서 꼭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 밑에 4번. 자, 밑에 4번 재산세는 보통 징수. 고지서가 날라왔네요. 납기 내에 납부를 안 하면 뭐가 붙는다고요? 가산금 연체이자. 가산세는 안 붙어요. 자, 넘어가자고요. 자, 5번 재산세는 납세자 편의를 위해서 무슨 제도를 인정하고 있나요? 물납분납. 우리 다 배운 거예요 앞에서. 그러니까 총론을 잘해야 돼요. 그게 못하면 다 까먹는 거예요. 물납분납 제도가 있고. 자, 그 다음 6번 재산세는 현황부가 원칙에 따라 공부상 등재현황과 사실상 현황이 다를 때는 항상 세법은 사실관계를 따지는 법이죠. 사실상 현황에 의해서 재산세를 부과한다. 공부상 하면 안 된다고요. 자, 그 다음 7번 재산세는 무슨 제도가 있다고요? 소액 징수면제 제도와 세부담 상한 제도를 두고 있다. 뒤에서 배워요. 자, 3번 과세주체 세금을 걷는 자 박스만 별 하나 딱 붙여요. 취득세는 누가 주인이다? 힘센 자 특광도. 등록면허세는 도구. 자, 오늘 배울 재산세는 시, 군, 구가 주인입니다. 앞에서 다 배운 거 다 배운 거잖아. 박스 그죠? 수없이 배운 거예요. 자, 그다음 과세 대상 열거된 거. 열거된 게 몇 개나고요? 다섯 개.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항공기를 대상으로 합니다. 열거된 게 다섯 개예요. 토지분 재산세, 건축물분 재산세, 주택분 재산세, 선박분 항공기. 딱 열거된 거는 다섯 개다. 그래서 1번, 2번, 3번, 4번, 5번 나와 있네요. 차량은 있어요, 없어요? 차량은 무슨 세금 내나요? 갖고 있으면. 차량은 자동차세를 내죠? 여러분들 다 자동차세 냈죠? 1월 말까지 내파하면 10% 깎아주잖아요. 자, 그럼 여기서 중요한 거는 주택이에요. 주택은 어떻게 과세할까요? 통합. 그래서 주택은 절대로 건물 따로 토지 따로 과세 안 하죠? 건물 가액과 토지 가액을 합쳐서 매긴다고요. 그래서 3번 해보라고요. 주택. 1번, 2번은 취득세랑 똑같아요, 항상. 자, 3번 주택 나와 있죠? 주택. 그래서 3번에 3번 통합하여 재산세를 과세한다. 오른쪽에 3번에 3번 왜 주택은 통합할까요? 공시가격을 통합해서 발표하죠. 그러니까 재산세도 합쳐서 건물 따로 토지 따로 과세 안 해요. 우리의 아파트 가격 여러분들이 다 얼마인 줄 알고 있죠? 공시가격이 인터넷 들어가면 내 아파트 가격 그런 토지 건물을 통합한 거예요. 공시가격. 그래서 세금도 합쳐서 매긴다. 그럼 이 학원 건물은 어떻게 과세할까요? 학원 건물은 따로따로 여름에 건물분 가을에 토지분 따로따로 매겨요. 주택은 토지 건물을 합산 통합해서 매기니까
주택분 재산세가 많이 나오네요. 그러니까 많이 나오니까 고지서가 두 번 날라와요. 2분의 1, 2분의 1. 이거를 겪어보지 못하신 분들은 뭐다? 집이 없거나 싼 집에 사시는 분들이 알아들었나요? 그래서 주택 3번에 3번만 알면 되죠 지금은. 자, 선박 항공권 읽어보면 되고요. 이렇게 재산세 과세할 대상은 열거된 게 몇 개다? 다섯 개. 그래서 토지건축물 주택을 뭐라 그래요? 합쳐서 부동산. 그래도 열거된 거는 다섯 개. 줄이면 뭐다? 부산항이네요. 줄이면 부산항. 부산항. 토지건축물 주택이 부동산이잖아. 부산항. 약자로 부산항. 자, 그다음 이제 넘어갑니다. 자, 174쪽. 오른쪽에 175쪽. 자, 재산세는 세 문제가 나오네. 그 문제 한 문제가 뭐다? 175쪽. 토지분 과세 대상의 구분이에요. 가장 어려운 게 토지분이에요. 토지분. 토지분을 정리를 잘 하셔야 돼요. 토지분 과세 대상의 구분. 175쪽. 별 하나 딱 붙이고요. 토지분. 자, 칠판 한번 볼래요? 우리나라 국토는 좁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사용하는 용도에 따라 사용하는 용도에 따라 세금이 많이 나올 수도 있고 세금이 적게 나올 수도 있죠. 그래도 공개념에 부합해서 토지는 가장 효율적으로 사용하면 세금이 싸고 특정인만 비효율적으로 사용하면 재산세가 많이 나오겠죠. 그래서 토지는 세 가지로 구분합니다. 하나는 분리과세 대상, 그 다음 별도 합산하는 대상, 그 다음 하나는 뭐다? 종합 합산하는 대상.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합니다. 이번에 무조건 출제예요. 분리, 별도, 종합. 거기 박스 나와 있네요. 두꺼운 글씨도 그 얘기고요. 분리, 별도, 종합. 과세대상 분류도 제1유형, 2유형, 3유형 이렇게 나왔네요. 자, 그래서 분리는 다시 뭘로 나눌까요? 가장 낮은 세율, 저율 분리, 가장 높은 세율, 고율 분리를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눕니다. 그래서 분리는 저율만 있다 그러면 틀려요. 고율도 있어요. 합쳐서 분리. 그럼 토지를 갖고 있을 때 합산하는 거는 몇 가지밖에 없어요. 두 개. 합산하는 거. 분리는 합산하지 않고 따로따로 계산합니다. 여기는 무슨 구예요? 네? 서구는 대구. 맞아, 여기 대전광역시죠? 그럼 서구청이 주인이라고요. 서구청장이 주인의 재산세. 그럼 서구청에 토지가 서구에 여러 개 있을 때는 합산나는 땅이 있고 토지가액을 합산하지 않고 따로따로 분리과세하는 땅이 있다고요. 그럼 이거는 합산하니까 무슨 세라 그래요? 인세. 그 다음 이거는 합산하지 않고 따로따로 계산하죠? 분리과세는 뭐라고 말씀해요? 물세. 그래서 우리가 재산세를 배울 때는 합산나는 거는 두 개밖에 없어요. 토지에서. 나머지는 다 물세로서 개별적으로 따로따로 계산한다고요. 그럼 이 상가, 서구의 상가가 여러 개 있다. 재산세 어떻게 매길까요? 따로따로. 물건별로 매겨요. 여러분들이 아파트 다섯 채 있다. 어떻게 매겨요? 다섯 채 있으면 물건별로 따로따로 매긴다고요. 합산나는 거는 토지밖에 없어요. 이렇게. 자, 그럼 일단은 개념을 잡아야 돼요. 그럼 이제 저율 분리는 어떤 용도로 사용하는 땅이냐. 일단은 개념을 잡고 들어가야 돼요. 저율 분리는 생산 또는 공급 목적. 생산, 공급 목적으로 소유하는 땅이에요.
그래서 대표적인 땅이 어떻게 다 농지 이런 거 농지 등 자 농지에서 농산물을 생산하네요. 그럼 생산하면 국민이 혜택을 받잖아요. 효율적으로 쓴다. 이런 생산 공급하잖아요. 그럼 전 국민이 혜택을 받죠. 그래서 이거는 가장 낮은 세율 저율로 갑니다. 자 그 다음 고율은 가장 높은 세율이네요. 고율은 어떤 땅이냐 사치 목적 사치잖아. 우리 취득세에서 배웠죠. 사치성 재산의 종류는 몇 개예요? 다섯 개. 그러니까 취득세를 잘해야 돼요. 강론에서는 계속 이어진다고요. 사치성 재산의 종류는 몇 가지가 있어요? 다섯 개. 별꼴 쓰리고 그중에 토지니까 뭐만 들어간다? 골프장. 골프장용 토지는 사치죠? 특정인만 사용하잖아요. 일반 국민 98%는 사용을 못해요. 그래서 가장 비싼 뭐다? 고율 분리로 갑니다. 사치. 자, 그 다음 별도 합산. 그래도 별도 합산은 뭐가 있느냐? 별도 합산은 사업용 땅이에요. 사업용. 사업 목적. 사업용 땅. 사업 목적으로 소유하는 거예요. 별도로 띄어서 합산한다. 어떤 땅이 있을까요? 상가 땅. 사무실 땅. 이런 거. 서구에 상가 사무실이 여러 개 있다. 합산해서 세금을 매깁니다. 토지가액을. 자, 그 다음 종합합산은 어떤 땅일까요? 종합합산은 투기 목적. 투기 목적이에요. 투기 목적으로 소유하는 거는 종합합산이에요. 대표적으로 어떤 땅이 있을까요? 나대지 이런 거. 서구에 나대지가 여러 개 있다. 합산해서 세금을 매깁니다. 토지가액을. 투기 목적은 종합합산. 이렇게 일단은 무슨 목적으로 소유하는지 개념을 잡아야 돼요. 개념을 잡아야 됩니다. 그럼 같은 재산가액일 때 세금의 크기를 보면 고율이 제일 많이 나와요. 1번. 그 다음 종합이 2번. 그 다음 별도가 3번. 저율이 낮은 세율이니까 가장 적게 나오는 토지예요. 고율이 가장 많이 나와요. 그 다음 종합. 그 다음 별도. 가장 적게 나오는 게 저율이다. 자, 그리고 이제 각각 들어가기 앞서 그러면은 저율은 몇 가지가 있느냐? 법에서 다섯 가지가 있어요. 고율은 두 가지가 있고 별도는 세 가지가 있고 딱 열 개를 정리해야 돼. 나머지는 전부 투기 목적이에요. 저율 별도 가린 건 전부 종합합산이다. 그래서 저율은 다섯 가지가 땅이 있고 고율은 두 가지 토지가 있고 별도는 세 가지 토지가 있어요. 10개. 그래서 10개를 뺀 나머지는 전부 종합합산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자 그럼 이제 들어가자고요. 저율부터 첫 번째 저율 오른쪽으로 가요. 오른쪽으로 가면 나와 있나요? 1번 분리과세. 분리과세 나와 있죠? 그래서 두꺼운 글씨 분리과세는 다른 토지와 합산하지 않고 저율 또는 고율의 세율을 다르게 차등적으로 적용한다. 뭐 1번 농지, 2번 공장용지, 3번 골프장 이런 게 있다는 뜻이에요. 자 넘어가죠. 176페이지. 그래서 첫 번째는 농지로 갑니다. 농지로 가요. 개인 소유 농지라고요. 그럼 재산세에서 농지는 위에 밑줄 그어요. 전답과 수원이에요. 목장용지가 안 들어가요. 우리가 취득세에서 농지는 어떻게 구분했어요? 목장용지가 들어간다고요. 재산세에서 농지는 목장용지 들어가면 틀린 지문이에요. 그러니까 취득세 기억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럼 농지. 자 농지가 저율 분리로 결정되면 세율은 몇 프로일까요? 가장 낮은 0.07. 천분비로는 어떻게 나와요? 천분의 0.7 똑같은 거예요. 퍼센트로 외우는 게 좋아요.
가장 낮은 세율이라고요. 1000분의 0.7 퍼센트로는 0.07%입니다. 0 하나 지우면 0이 늘어나잖아요. 그럼 100분의 7은 7%죠? 두 개 붙었으니까 0.07%예요. 그러면 1억이면 과세 표준이 1억이면 얼마가 나올까요? 7만 원밖에 안 나와요. 세금이 조금 나오잖아요. 과세 표준이 이런 0.07%를 무슨 세율이라 그래요? 네 글자로 무슨 세율? 비례세율. 1억짜리도 0.07, 100억짜리도 0.07, 1000억짜리도 0.07. 일정하게 곱하는 거를 뭐라 그래요? 비례세율. 우리 다 앞에서 다 기초 정리 끝났어요. 비례세율. 이렇게 세금이 조금 나와. 자, 176페이지네요. 자, 그럼 농지는 0.07로 가기 위해서는 뭐가 충족이 돼야 돼요? 요건 두 가지. 요건 두 가지가 충족돼야 된다. 두꺼운 글씨. 두꺼운 글씨 나와 있죠? 꼭대기. 실제 영농에 사용돼야 됩니다. 농사지어야 돼요. 176페이지. 실제 농사지어야 된다고요. 그럼 농사 안 지으면 어디로 갈까요? 농사 안 지으면 투기 목적이 돼서 종합 합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 영농에 사용. 그리고 두 번째는 아무 데서나 농사 지으면 안 돼. 위치를 따져. 적정 지역. 적정 지역을 따진다. 박스. 박스별 하나 붙여야 돼요. 자, 농사는 어디에서 지어야 돼요? 군지역. 군지역에서 지어야 됩니다. 항상 세법 문제를 풀 때 군하면 과로 읍면을 포함해요. 시골. 그 다음 두 번째는 어디에서 지어도 돼. 도시지역 밖. 도시지역 아니 아니라 밖이에요. 밖. 그래서 도시지역 밖은 대부분 군읍면을 얘기합니다. 그 다음 도시지역 안에서 지었을 때는 별 하나 딱 붙여야 돼요. 도시지역 안은 공법에서 배웠죠. 도시지역은 몇 가지로 구분하나요? 공법에서 주상공록. 그죠? 그럼 도시 안에서 농사를 지었을 때는 어디에서 농사를 지어야 된다? 개발 제한구역. 그린벨트에서 개발 제한구역 또는 녹지지역. 녹지지역에서 지어야 돼. 이렇게 적정 지역은 몇 군데예요? 세 군데라고요. 세 군데. 세 군데가 적정 지역이에요. 단 개발 제한구역, 녹지지역, 이외의 지역은 투기 목적이에요. 이외의 지역은 땅값이 올라가기 때문에 종합합산이다. 그럼 개인 소유 농지는 원칙이 뭐다? 저율분리. 예외가 종합합산이라고요. 주상공에서 지으면 적정 지역이 몇 군데라고요? 군에서 지어라, 도시지역 밖에서 지어라. 도시지역 안에서는 어디에서 지어야 돼요? 개발 제한구역, 녹지지역. 줄여서 뭐라 그래요? 개녹. 이외의 지역은 주상공은 땅값이 올라가잖아요. 주거지역에서 농사를 짓는다. 상업지역에서 농사를 짓는다. 땅값이 가파르게 올라가요. 막 수십 배 뛴다고 해요, 나중에. 그래서 세법은 투기 목적으로 본다. 종합합산. 자, 한번 여기 보세요. 실제 농사 지어야 된다고 그랬죠. 그죠? 영농에 사용해야 돼요. 실제 영농에 사용을 안 하면 어디로 간다고 그랬어요? 투기 목적. 일로 가요. 그럼 여기서 실제는 자격 여부를 따질까요? 안 따질까요? 자격 여부를 안 따져요. 내가 짓든 남이 짓든 상관을 안 해요. 적정 지역에서 지으면 돼요. 그래서 박스가 그 얘기예요. 개인 소유 농지. 자격 여부와 관계가 없다. 그러니까 외지인들이 농지를 잔뜩 갖고 있어요. 그래서 금년 연말에 이 카드를 정부가 꼼지락거리고 있어요. 시골에 농지가 있다. 농사 안 지으면 종합합산으로 때리려고 지금 꼼지락거리고 있다고요. 왜? 농지는 농민이 갖고 있어라. 외지인들이 대리 경작을 시키죠.
세금이 너무 싸잖아요. 7만 원밖에 안 나오는데 700만 원 정도로 올리겠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자동차를 갖고 있으면 중고자동차 1000만 원 정도밖에 안 하죠? 그래도 몇십만 원 나오잖아요. 그럼 농지가 1억짜리면 이거는 공시가격이에요. 시세는 3, 4억 되는 게 7만 원밖에 안 나오잖아요. 그래서 세율을 7%로 고쳐서 700만 원 정도 그래야 서민들과 형평성에 맞겠죠? 지금 카드를 꼼지락꼼지락거리고 있어요. 주택가격이 안정이 안 되면. 자, 그 다음 농지 끝났네. 자, 그 다음 제일 밑에 내려오면 법인단체네. 법인단체. 그래서 법인단체는 외우지 마세요. 왜 농지를 갖고 있어요? 농지값 상승을 위해서 갖고 있다고요. 법인단체는. 그래서 투기 목적이야. 법인단체는 투기 목적어 들어가 종합합산. 그러나 예외는 뭐다? 밑에 분리과세. 예외는 투기 목적이 아니에요. 다섯 개. 1번, 2번, 3번, 4번, 5번. 자, 1번에 밑줄 그어요. 농업법인. 농업 목적이네. 투기 목적이 아니죠. 제일 아래. 농업법인 포인트만. 2번은 한국농어촌공사에 밑줄 그어요. 한국농어촌공사는 왜 농지를 갖고 있다? 농가에 공급하기 위하여. 투기 목적이 아니죠. 농가 공급용이라고요. 자, 그 다음 올라갑니다. 오른쪽 사회복지 사업자에 밑줄 그어요. 사회복지 사업자가 왜 농지를 갖고 있나요? 복지시설의 소비 목적. 양로원에서 자가 소비죠. 양로원에 농지가 있다고요. 농산물을 심어서 지네들이 먹는 거예요. 투기하고 관련이 없죠. 복지 소비. 자, 그 다음 4번에 밑줄 그어요. 매립관측. 법인이 매립관측. 땀 흘려서 농지가 됐죠. 투기 목적으로 안 봐. 안 보고 농사 목적으로 본다. 그리고 가장 많이 나오는 게 6번이에요. 별 하나, 5번. 별 하나 딱 붙이고 종중. 조상대대로 물려받아내요. 농지를. 이거는 농사 목적으로 봐요. 투기 목적으로 안 본다. 종중은 무조건 분리해요. 그래서 1번부터 5번은 뭐다? 투기하고는 관련이 없다. 농사 목적, 복지 목적. 다섯 개네요. 앞대가리 있다면 농, 한, 사, 매, 종. 다섯 개. 다섯 개는 투기하고 관련이 없다. 농사 목적 등이니까 개인 소유 농지처럼 분리로 간다라는 뜻입니다. 농, 한, 사, 매, 종. 그래서 농지는 이렇게 구분됐네요. 자, 그 다음 두 번째는 뭘로 갔나요? 목장용지가 별도 규정이에요. 목장용지. 그런데 이 목장용지도 분리로 결정되면 세금이 가장 싼 0.07%입니다. 목장용지. 오른쪽 0.07%. 단 농지와 다른 점은 목장용지는 개인 구분 안 해요. 그냥 축산용이면 다 목장용지예요. 너무 넓히면 안 되잖아요. 축산용 두꺼운 글씨. 축산용이에요. 자, 그래, 그 박스를 별 하나 딱 붙여요. 박스. 자, 목장용지는 박스에 보니까 농지와 다른 점은 뭐예요? 기준면적이 있어요. 농지는 능력껏 농사지어라. 기준면적이 없어요. 목장용지의 특징은 기준면적이 있다. 그래서 기준면적 이내만 분리. 기준 면적을 초과. 초과하는 것은 투기 목적으로 봐요. 나대지 초과는 무조건 종합이에요. 왜 이렇게 법을 만들었을까요? 봐요. 꼼수부리잖아요. 세금이 싸니까. 꼼수부려요. 이렇게 목장용지가 넓어요. 근데 축사가 요만큼밖에 안 돼. 축사가. 그러니까 동물이 있을 거 아니야. 이렇게 동물? 이거 울타리 쳐놓고 다 목장용지다. 안 되잖아요. 꼼수부리니까. 세금이 싸니까. 그래서 이 동물 머리수에 따라 기준 면적을 정해줍니다. 그럼 한 마리면 목장용지는 요만큼만 필요하다. 이게 기준 면적이란 거예요. 동물 수에 따라. 그럼 옆에는 뭐예요? 목장하고 관련이 없네요. 이거를 뭐라 그런다? 기준 면적 초과. 나대지로 봐요. 그래서 초과는 투기 목적. 초과는 무조건 뭘로 간다고요? 종합합산입니다. 그럼 기준 면적까지는 뭘로 갈까요? 분리. 그래서 적정 지역이 세 군데죠? 세 군데잖아. 기준 면적
까지만 분리 초과는 종합 적정 지역이 세 군데예요. 그렇게 나왔잖아요. 농지랑 똑같아요. 지역이. 단 밑에는 처음부터 뭐다? 종합이고 투기 목적이니까 처음부터. 농지랑 똑같아. 기준 면적이 있다 없다 차이예요. 꼼수부리기 때문에. 그 얘기라고요. 그다 위에 두꺼운 글씨. 토지 면적 범위 안 기준 면적까지는 불리고 기준 면적을 초과 초과자가 들어가면 무조건 무슨 합산이라고요? 종합합산이다. 그럼 맨 마지막은 주상공은 처음부터 투기 목적이에요. 전부 종합으로 가고. 자 넘어가죠. 자 넘어가면 이제 특정임야. 자 세 번째는 뭐가 임야? 왜 시골에 임야를 갖고 있어요? 투기 목적이죠. 임야는 투기 목적이에요. 아, 시골에 임야가 왜 있어요? 이, 땅값 상승을 기대하는 거죠. 그러나 투기 목적이 아니라 첫 번째 줄 밑줄 그어요. 산림보호 육성. 3번에 산림보호 육성은 투기 목적이 아니죠? 산림보호 육성을 한 임야는 뭐다? 분리로 가는 거예요. 분리로. 그래서 임야는 원칙이 종합합산이라고요. 산림보호 육성하기 위해서 소유하는 임야는 투기하고 관련이 없잖아요. 찾았나요? 산림보호 육성 분리로 간다고요. 그래서 밑에가 이런 지역 안에 있는 다 분리예요. 1번 법, 2번도 법, 3번도 법, 5번도 법, 6번도 법, 다 법이에요. 앞에가 법이 붙었잖아요. 법 안 붙은 게 오른쪽에 몇 번이다. 4번에 별 하나 붙여요. 오른쪽 종종 또 나왔다. 4번에 별 하나 붙여요. 종종 임야잖아요. 종종은 투기가 아니에요. 임야. 종종 임야는 산림보호 육성하기 위해서 소유하는 임야로 봐요. 투기 목적으로 안 본다. 그러니까 종종은 무조건 분리다. 그 다음 오른쪽에 3번. 3번 정도 법에 따라 지정된 공원자연 환경지구에 밑줄고요. 환경. 환경보호 목적이라고요. 환경. 자, 그 다음 6번에 니은 정도 두꺼운 글씨. 6번에 니은. 쭉 읽다가 제한보호구역에 임야. 제한에 밑줄고요. 왜 제한을 할까요? 산림보호 육성을 하기 위해서. 제한. 그럼 다 이런 임야들은 뭐다? 법에서 규제를 한다고요. 법, 법, 법. 왜 규제를 해요? 산림보호 육성하기 위해서. 즉 공익상 사용하기 위해서. 이런 임야가 많을수록 숲이 우거지겠죠. 그죠? 세금이 싸다. 임야 앞에 법이 붙으면 다 분리로 간다고요. 투기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자 이렇게 해서 세 개 끝났네. 자 그 다음 네 번째. 자 네 번째는 오른쪽 아래 뭐가 있어요? 공장용지가 있네. 제일 아래 공장용지가 있어요. 공장용지 제품을 생산하잖아. 생산 목적이잖아. 재화 생산. 자 근데 세율이 몇 프로예요? 0.2. 이거는 0.2%예요. 1000분의 2. 그래도 세금이 조금밖에 안 나와요. 0.2 들어가는 거는 자관 세금이 조금 나오는 거예요. 20만 원 나오겠네요. 1억이면 0. 이렇게 들어가면 1,000분의 2. 찾았어요? 자, 세금이 적으니까요. 꼼수 부리잖아요. 자, 칠판 봐요. 꼼수 부린다고요? 세금이 적게 나오니까 어떻게 꼼수 부려요? 어떻게 꼼수 부리나요? 공장용지는 이렇게 엄청 넓어. 공장용지는 엄청 넓네요. 근데 공장 건축물은 이렇게 소규모야. 조그맣게 지고. 그래 울타리 쳐놓고 전부 공장용지다. 꼼수부리죠? 세금이 적게 나오니까. 그래서 이해도 똑같아요. 법에서 정한 보다 기준면적. 업종별로 기준면적이 있습니다. 기준면적까지는 뭘로 갈까요? 분리. 그럼 옆에는 공장용지하고 관련이 없네요. 그럼 옆에는 기준
면적 초과입니다. 초과. 초과는 나대지로 봐요. 초과는 무조건 종합합산. 단 공장 용지의 특징은 기준 면적까지 별도로도 가는 경우가 있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돼. 별도. 그럼 지금까지는 끽해야 분리종합, 분리종합 두 개로 끝났죠? 그러나 공장 용지는 분리로도 갈 수 있고 별도로도 갈 수 있고 종합 합산 세 가지 다 해당합니다. 자, 이제 넘어가 보자고요. 그럼 넘기면 그 박스가 정리되어 있네요. 박스 별 하나 딱 붙여야 돼요. 공장 용지 180페이지 꼭대기 박스 넘겼어요? 자, 그럼 공장은 어디에 있어야 돼요? 군. 군 하면 읍면 다 포함한다고 그랬어요. 군. 공장은 군 지역에 있어야 돼요. 기준 면적이 있다고 그랬죠? 기준 면적 이내는 분리. 기준 면적 초과. 초과. 초과는 무조건 종합이에요. 그래서 군 지역은 기준 면적까지는 분리. 초과는 무조건 종합으로 간다고요. 그러나 뭐는 주의하자. 시시시 별 하나 딱 붙여요. 시지역 별 하나 딱 붙여요. 특별시 광역시 시지역이 있을 때는 두 가지로 나눈다는 거예요. 두 가지로 나눈다. 하나는 뭐다? 산업단지. 산업단지 공업지역 공장이네요. 대전도 산업단지 있어요? 네. 이런 건 공장이잖아요. 공업지역 굴뚝이 있죠? 그럼 기준면적 이내는 분리 초과는 종합 똑같아요. 그러나 주의하자. 산업단지 공업지역 이외의 지역에 있을 때는 분리로 가는 게 아니라 어디로 간다? 별도 합산으로 간다라는 대목이에요. 이건 공장 공직자 주상록이잖아요. 주상록에 있을 때는 오른쪽 별도 별 하나 딱 붙여요. 별도 합산도 나오잖아요. 시시시는 조심해야 돼요. 별도도 나온다. 공장 용지의 일부. 그럼 별도가 제가 아까 몇 개라고 그랬어요. 법에서 세 개. 세 개 중에 이미 하나 나왔네요. 공장 용지 중에. 그럼 이거는 어떤 공장이에요? 이건 어떤 종합? 칠판 봐요. 간의 수공업을 하는 영세 공장이에요. 영세 공장들은 산업단지 공업지역에 입주를 못하잖아요. 영세하니까. 그래서 이러한 공장들은 뭐다? 주거지역 상업지역에서 사업을 하고 있다고요. 못 들어가니까 어쩔 수 없이 우리가 길 가다가 보면 상업지역에 또는 주거지역에 일반 건물이 있네. 1층에서 조그만 기계가 돌아가죠. 그런 소형 공장들이 엄청 많아요. 그럼 이런 것들은 사업하는 걸로 본다. 그래서 사업하는 걸로 봐서 기준 면적까지는 뭘로 본다? 별도 합산. 그래서 별도란 단어가 나와요. 왜? 이런 지역은 공장이 있으면 안 돼요. 적정 지역이 아니므로 종합으로 가면 영세 공장이 세금이 너무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사업하는 걸로 본다. 별도 합산. 그리고 초과는 무조건 뭘로 간다고요? 종합 합산. 그래서 공장 용지는 분리별도 종합 다 해당되는 땅이에요. 자, 그 다음 밑에 5번. 5번은 이번에는 주택산업공급목적이네. 5번이네요. 5번은 뭐가 있다? 주택. 이건 집이 아니라 토지예요. 주택. 주택을 짓기 위해서 토지를 공급합니다. 그 다음 산업에 제공하기 위해서 땅을 공급 목적이에요. 타이틀이 공급. 투기 목적이 아니라 공급하면 여러 사람들이 혜택을 봅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제목이 뭐라 그랬어요? 생산 공급. 여러 사람들이 혜택을 받는 거예요. 공급하면은 공급. 투기가 아니라 공급 목적. 세금이 쌉니다. 그래서 180페이지. 그 얘기죠? 이에도 세율이 똑같이 공장용지와 같이 몇 프로다? 0.2%. 세금이 싸요. 그럼 오른쪽 시커먼 거. 수없이 많네요. 수없이 많아. 38종류가 있어요. 기본 것만 알면 돼요. 자, 오른쪽 1번.
딱 별 하나 붙이고 밑줄 그어요. 한국토지주택공사 중간에 공사 땅. 한국토지주택공사는 LH죠? 주공아파트를 짓기 위해서 땅을 공급한다고요. 공사 땅은 투기 목적으로 안 봐요. 정부 출연 기관은 다 공급 목적으로 봐. 세금이 있다. 싸요. 그래서 모든 공사 땅은 공급 목적이 투기 목적이 아니라. 자, 그다음 2번 염전의 밑줄 거예요. 염전. 2번에 염전이잖아요. 염전도 공급 목적이다. 염전하면 뭐가 기억나요? 소금. 소금을 생산하잖아요. 염전. 소금을 생산하는 땅이죠. 생산해서 전국 각지로 공급하잖아요. 공급 목적으로 본다. 그럼 전 국민의 혜택을 보죠. 염전. 공급 목적이 투기 목적이 아니라. 찾으셨나요? 찾았죠. 자, 그다음 넘겨봐요. 포인트만 하는 거예요. 자, 넘기면 22번 정도. 딱 22번. 법에 따라 밑줄 그어요. 부동산 투자회사. 부동산 투자회사가 나온다고요. 무슨 목적이에요? 목적사업. 이 목적은 공급 목적이에요. 법에 따라 부동산 투자회사가 목적사업. 이 목적은 뭐다? 공급 목적이라고요. 공급 목적이에요. 공급 목적. 공급 목적입니다. 22번. 자, 그 다음 27번으로 내려와요. 27번. 내려오셨나요? 쭉 가다가 두 번째 줄. 여객자동차 터미널, 물류터미널. 터미널, 터미널이에요. 그래서 항상 공부할 때는 염전과 터미널은 분리입니다. 항상 터미널은 같이 가는 거예요. 염전에서 소금을 생산하네요. 어디를 통해서 전국으로 공급할까요? 터미널, 터미널을 통해서 공급 목적이에요. 염전과 터미널은 소금을 생산해서 전국으로 공급하려면 터미널을 통해서 공급한다. 공급 목적 항상 같이 가요. 분리 과세입니다. 요 정도만 알아두면 된다고요. 자, 이렇게 해서 지금 뭐 배웠어요? 뭐 배웠나고요? 저율분리 다섯 개를 배운 거예요. 다섯 개. 자, 그 다음 지금부터는 뭘로 간다? 고율분리 184쪽 3쪽 6번 사치잖아요. 사치 나와 있죠? 고율분리 사치. 이거는 매년 몇 프로다? 4%. 세금 폭탄 매기는 거예요. 사치. 그럼 사치는 몇 개가 있다고 했어요? 두 개. 1번, 2번. 골프장용 토지. 골프장은 밑줄 그어요. 항상 회원제. 특정인만 사용하잖아요. 자, 그 다음 2번은 어떤 토지다? 고급 오락장용 토지. 사치네요. 그럼 사치는 시골에 있던 도시에 있던 무조건 전체에 대해서 4%입니다. 7개 끝났네. 그럼 7개 중에서 기준 면적이 있는 땅은 어떤 땅이에요? 목장과 공장. 나머지는 기준 면적이 없어요. 기준 면적이 있는 꼼수불이니까 세금이 싸니까 울타리 터고 울타리 쳐놓고 전부 공장이다 그러면 안 되잖아요. 울타리 쳐놓고 전부 목장이다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기준 면적이 있다. 그리고 세율도 알아야 돼요. 가장 낮은 세율을 찍으라 그러면 뭐 찍으면 된다? 0.07%. 가장 높은 세율을 물어보면 뭐 찍으면 돼? 4%. 매년 4%. 나머지는 다 중간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세율을 물어볼 때는 가장 낮은 거는 0.07. 가장 높은 거는 4%. 나머지는 다 중간 그룹에 들어있어요. 근데 여기는 왜 0.07이고 여기는 왜 0.1일까요? 1번, 2번, 3번은 대부분 토지를 자연 그대로 사용하네요.
1번, 2번, 3번은 자연 그대로 사용하고 이쪽은 뭐예요? 4번 이거 공급 목적이죠. 그죠? 공장 용지 오염을 배출하잖아. 오염을 배출하거나 또는 자연을 훼손해서 공급하죠. 같은 분리라도 조금 높은 0.2%라고요. 암기하면 안 돼요. 자연 그대로 사용하는 거는 가장 낮고 자연을 훼손하거나 뭐다 오염 등을 배출하는 땅은 0.2%입니다. 자, 그다음 183쪽. 자, 별도로 가나 이제. 별도는 합산하니까 비례 세율을 쓰지 않고 무슨 세율을 써? 누진 세율. 이런 세율을 뭐라 그래요? 0.07, 0.2%, 4%를 무슨 세율이라 그래요? 여기 봐야 될 거 아니에요? 왜 고개만 숙여요? 이런 게 무슨 세율이에요? 비례 세율. 원인에 따라 다르게 곱하고 있죠? 차등 비례 세율. 자, 그 다음 별도 합산은 누진 세율이네. 합산하니까. 왜 합산해요? 토지가 이걸 합산하죠? 그럼 세율을 높여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누진 세율, 초과, 별도 합산. 그럼 별도 합산은 몇 가지가 있다고 그랬어? 세 개. 세 개가 있어요. 세 개. 하나 나왔어요. 이미 공장 용지에서. 자, 이제 별도 합산. 합산하는 거야, 토지가 이걸. 그래서 서구에 상가 땅이 여러 개 있으면 합산해서 세금을 매긴다고요. 그럼 이 별도 합산은 왜 만들었을까요? 별도 합산은 왜 만들었어요? 머리 아프게. 별도보다 많이 나오는 게 뭐예요? 종합합산. 그럼 이제 별도 합산은 왜 만들었다? 종합보다는 세금 혜택을 주려고. 종합으로 가면 세금이 많이 나오잖아요. 투기 목적이 아니라고 봐요. 그래서 종합보다는 별도로 띄어서 합산하겠다. 세금 혜택을 주기 위해서 종합보다는. 그럼 꼼수 부리잖아. 항상 꼼수 부려. 세금 혜택을 주면은. 그럼 상가 땅이 넓어. 근데 상가 건물은 요만큼밖에 안 돼. 울타리 쳐놓고 상가 땅이다. 꼼수 부리죠? 그래서 법에서 정한 뭐가 있다? 기준 면적이 있어. 그래서 시골에 있든 도시에 있든 기준 면적까지만 뭘로 갑니까? 별도 합산. 그 다음 이에는 기준 면적과 상관이 없네요. 기준 면적을 초과하는 거는 나대지로 봐. 그래서 초과는 무조건 투기 목적. 종합 합산. 이 얘기예요. 밑에가 그 얘기잖아요. 두꺼운 글씨. 제일 밑에 1번을 보라고요. 제일 아래. 제일 아래. 183. 상가 183쪽 하고 있어요. 지금 막 넘기지 마세요. 가르치는 사람 불안해요. 지금 저는 넘기세요. 그러면 넘기면 되는 거예요. 그래 나왔잖아. 밑에. 기준 면적 이래는 별도. 초과는 종합. 이제 넘기죠. 넘겨요. 이제. 넘기는 거예요. 자, 넘기면 오른쪽에 2번 나와 있네. 185쪽 2번. 이제 두 번째 나와 있네요. 꼭대 일반 영업용 건축물의 부속 토지로 뭐다? 보는 토지. 보는 토지의 타이틀이 185쪽. 그럼 이거는 뭡니까? 자, 칠판 한번 보죠. 이거는 1번, 2번. 이거는 나대지예요. 건물이 없다고요. 나대지. 그냥 놔두면 종합으로 맞죠? 그냥 놔두면 종합으로 맞잖아요. 나대지예요. 근데 나대지는 나대지인데 뭐다? 사업자가 사업에 뭐다? 이용되는 토지네요. 이용하니까 건물은 없는 거야. 건물은 없지만 별도 합산으로 본다. 사업에 사용하는 땅이니까. 그래서 그렇게 나왔잖아요. 185쪽 꼭대기. 사업자가 당해 사업에 사용하는 토지. 그래서 건축물이 없는 토지임에도 불구하고 일정 면적까지는 별도로 봐주겠다.
그다 밑에 시커먼 거 수없이 많아. 그래서 1번, 2번, 3번을 묶어요. 제일 아래. 쉽게 나올 때는 1번, 2번, 3번을 물어봐요. 185쪽. 제일 아래 수없이 많잖아요. 별도로 보는 땅. 1번, 2번, 3번 묶어 슈박스. 1번. 어떤 땅이에요? 포인트가. 차고용 토지. 일정 면적까지 차고용 토지에 밑줄 그어요. 세 번째 줄. 차들이 운행을 마치고 차들이 쉬는 장소죠? 이거는 사업에 이용하는 땅이에요. 이런 땅이 없다면 차들은 다 골목길에 세우고 교통이 마비가 돼버린다고요. 차고용 토지는 세금 혜택을 주겠다. 사업에 이용하니까 건물이 없지만은. 자, 그 다음 2번. 자, 2번은 쭉 읽다가 두 번째 줄. 주기장 또는 5개 작업장용 토지. 주기장 또는 5개 작업장용 토지도 뭐다? 건물은 없지만 뭐다? 사업에 이용하는 땅으로 보겠다는 뜻이에요. 자, 그 다음 3번. 여러분들이 잘하는 거, 제일 잘하는 거 3번이잖아요. 자동차 운전학원용 토지에 밑줄 그어요. 자동차 운전학원에 가보셨잖아요. 운전학원. 땅 위에서 차들이 왔다 갔다 그러죠? 건물은 없잖아요. 그러나 그 땅은 사업에 이용하는 땅이에요. 그래서 길 가다가 자동차 운전학원용 차량이 보이면 무슨 합산이라고 기억을 해야 돼요? 별도 합산이다. 사업용 땅으로 본다. 자, 그 다음 어렵게 나왔을 때 넘어가자고요. 어렵게 나왔을 때 물어보는 게 13번입니다. 넘겨요. 어렵게 나왔을 때 물어보는 게 13번. 자, 13번 뭐가 나왔어요? 임야. 원래 여기 보세요. 임야는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분리해서. 산림, 보호, 육성, 임야. 알아들었나요? 근데 별도에서도 임야가 나온다. 타이틀이 임야예요. 13번. 봤어요? 다만 체육시설의 설치에 관한 법률에 따른 밑줄 그어요. 회원제 골프장용 토지면은 제외. 회원제 골프장 토지는 여기 보세요. 어디로 간다 그랬어요? 아까 어디로 간다 그랬나요? 고율분리 사치니까 고율분리로 간다 그랬죠? 골프장용 토지 회원제. 그래서 제외는 어디서 제외한다고요? 별도 합산에서. 회원제니까. 자, 가번. 체육시설의 설치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른 스키장 및 골프장용 토지 중 밑줄 그어요. 원령이 보존되는 임야예요. 포인트가 원령이 보존되는 임야. 자연 그대로 원령이 보존되는 임야는 뭐다? 골프장 옆에서 사업을 도와주는 임야로 본다고요. 아, 임야가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이렇게 둘러쳐가지고. 그래서 원령이 보존되는 임야는 법은 어떻게 본다고요? 골프장 옆에서 사업을 도와주는 걸로 봐요. 그래서 원령이 보존되는 임야가 나오면 무슨 합산이라고 말씀한다고요? 별도 합산. 사업을 도와주는 땅이니까. 자, 요렇게 기본만 알아두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지금 뭐 끝났어요? 출판 봐요. 저율 5개, 고율 2개, 별도 3개가 끝났네요. 그럼 나머지는 전부 투기 목적 뭘로 간다? 종합합산. 그럼 10개가 끝났네. 그럼 10개 중에 기준 면적이 있는 땅은 기본적으로 목장, 공장, 세금 혜택을 주는 별도 합산 세 가지가 기준 면적이 있네요. 그래서 기준 면적 초과는 무조건 종합으로 간다고요. 이게 제일 어려운 파트예요. 종합, 분리, 별도를 나눠야 돼요. 쭉 설명했어요. 자, 그럼 이제 그 다음부터는 이제 187페이지 종합으로 간다고요. 다 설명했어요. 앞에서 합산이니까 무슨 세율을 씁니까? 초과
누진세율을 쓴다고요. 자, 1번. 자, 밑에 1번 봐요. 1번 농지 중 종합으로 가는 경우 1. 개인 소유 농지인데 실제 영농에 사용하지 않는 농사안지니까 투기 목적이죠? 아까 다 설명한 거예요. 그 다음 2번 법인단체도 투기 목적. 투기 목적이에요. 자, 그 다음 3번. 3번 농지가 어디에 있어요? 도시지역? 네. 개인옥에 있지 않고 주상공에 있으면 투기 목적이라고. 이거 다 설명했잖아요. 농지는 어디에 있어야 돼? 군, 도시지역, 밖, 도시지역 안에 있을 때는 개인옥에 있어야 돼. 개인옥에 있지 않고 주상공에 있잖아요. 투기 목적이에요. 땅값 올라가니까. 개인옥이 아니라 뭐라고 나왔어? 주상공. 설명 다 한 거야 앞에서. 자, 그 다음 2번은 목장용지. 목장용지는 기준면적이 있네요. 목적은 목장용지는 기준면적이 있잖아요. 그래서 초과는 무조건 뭘로 간다? 종합. 다 설명한 거예요. 그 다음 2번 목장이 어디에 있어? 도시지역? 네. 개인옥에 있지 않고 주상공. 주상공은 전부 투기 목적이에요. 종합합산이다. 자, 3번 분리과세대상 임야, 비과세대상 임야, 감면대상 임야를 제외한 모든 임야는 원칙이 종합이란 얘기예요. 분리가 아닌 건 종합. 비과세 감면은 세금이 없는 거죠? 없으니까 제외한 모든 임야. 자, 188로 넘어가자고요. 다 읽어버렸어요, 지금. 188. 자, 꼭대기 공장용지. 자, 칠판 봐요. 공장용지 설명 다 했어요. 이거 분리로 가는 경우, 별도로 가는 경우, 종합으로 가는, 지금 종합으로 가는 경우죠. 자, 초과 기준면적. 초과는 무조건 종합이잖아요. 근데 공장용지가 어디에 있어? 시, 도시지역. 도시지역에 있죠. 주상공에. 주상공에 있는데 뭐다? 포인트는 뭐다? 기준면적 초과. 자, 여기 보세요. 공장용지는 종합으로 가는 경우는 어떤 경우밖에 없어요? 기준면적 초과만 종합이에요. 나머지는 분리 아니면 별도라고요. 절대 외우면 안 돼요. 외우면 이거 문제 못 풀어요. 자, 그 다음 기타. 1번 지상정착물이 없는 나대지는 투기목적. 그 다음 2번 영업용 건축물 나와 있죠? 이거 배웠잖아. 영업용 건축물 이거. 기준면적 초과는 무조건 뭐다? 종합. 다 배운 거를 지금 설명 다시 하는 거예요. 종합만 띄어서. 자, 그 다음 3번은 별 하나 딱 붙여요. 3번은 이거 안 배웠잖아요. 별 하나 딱 붙이고 5번에서 3번. 자, 그 다음 4번 무허가 유법적 건축물의 부속 토지도 건물을 인정 안 합니다. 무허가니까 투기 목적 종합. 나머지는 볼 필요 없어요. 나머지는 5번도 종합, 6번도 종합. 그럼 3번 별 표시 붙었어요? 자, 3번. 자, 다 같이 한번 오랜만에 한번 읽어봐요. 시작. 자, 칠판 한번 보자. 갑돌이가 나대지를 갖고 있네. 갑돌이가 그냥 놔두면 투기 목적. 종합합산이죠? 갑돌이가 나대지를 갖고 있다고요. 종합합산 가잖아요. 세금 많이 나오니까 건물을 어떻게 합니까? 신축합니다. 건물을 신축한 순간 이 땅은 사업용 땅이에요. 원칙은 이렇게 가죠. 예외는 이렇게 가죠? 무조건 이렇게 가는 게 아니에요. 건물은 땅값 대비 몇 프로 이상짜리를 재야 돼요? 2% 이상. 그래야 이렇게 가요. 세금 혜택을 줘요. 근데 이렇게 가지 않고 허름하게 지어 미달이에요. 그럴 때는 바닥면적입니다. 이게 바닥면적은 그래도 세금 혜택을 줘요. 별도 합산. 나머지는 제외잖아. 제외는 나대지로 봐요. 여기도 제외. 제외는 무조건 뭘로 간다? 종합합산. 그래서 읽은 거 2% 미달 엔드 바닥면적을 물어봐요. 제외를 물어봐. 제외. 나대지로 봐요.
세외는 종합합산. 바닥면적을 물어보면 별도합산이라고 말씀하셔야 돼요. 1번을 물어보는지 2번 제외를 물어보는지 구분을 잘 하셔야 된다고요. 자, 이렇게 해서 세법에서 가장 어려운 부분 중에 하나가 끝났네요. 분리로 가는 땅, 별도로 가는 땅, 종합으로 가는 땅. 이번에 무조건 출제되는 거예요, 한 문제가. 자, 그래서 예제 문제 나와 있네요. 대표 예제 한번 풀어보세요, 쉬는 시간에. 자, 잠시 쉬었다가 진행합니다.